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9월 5일,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네, 우리 기술 주주님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아, 체코 원전 말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 원전 관련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정보를 오늘 전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기술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가 방송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관련해서 자 차트 우상향 패턴으로 네 지금 차트 이쁘게 그려져 가고 있고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7월 18일 날 최고 3,300원을 기록한 거네 지금 2,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 물량 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야금야금 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는 최소 목가도 1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그 이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어제 거래량이 간만에 네,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자, 우리 3거래일 연속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네, 매수를 했고요. 자,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네요. 자, 개인과 기관, 금융투자, 그다음에 내 외국인들까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간만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는 건 뭐죠? 자, 세력이 들어왔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봐요. 우리 기술 분명히 자, 3,000원 돌파 후 5,000원, 10,000원까지 갈 겁니다. 네, 주식 콜센터는 우리 주주님들께 강하게 말씀드려요. 네,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네, 힘내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에게 추석 선물 두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무상증자. 네, 무상증자. 9월 달에 무상증자 발표가 있어요. 1대 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 주식을 주는, 네, 우리 예전 소록스처럼, 네, 1대 16처럼, 거기에 버금가는 무상증자 종목을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요 관련된 선물도 준비해 놨어요. 지금 1,800원, 우리가 매도할 금액은 9,000원입니다. 자, 이 선물, 무상증자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 주식 콜센터가 우리 기술 주주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자, 010-4172-8706번으로요. 자, 우리 주주님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상증자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을 제가 드릴 겁니다. 꼭 추석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김정관 부사장 주한 카자흐 대사와 회동했습니다. 자, 1000메가와트 복합 화력 사업 등 기존 협력 현황 살펴. 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부사장과 카자흐스탄, 네, 지금,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함께 원전 관련해서 논의를 했어요. 자, 지금 요 관련한 내용도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지금 원전도 지금 카자흐스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불가리아 원전 협력 강화한다. 자, 새 에너지 양해각서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원전 관련해서 지금 하나 두 개씩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봐요.
자, 정부가 불가리아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나섰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현대건설 참여 신규 원전 추진 중인 가운데 계속 운전 해체 등 원전 전수기로 협력 구체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불가리아도 지금 우리나라와 원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체코 제팟, K원전,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도미노 수주 기대하고 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우리 체코, 불가리아, 와,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도미노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원전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주주님들? 그런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네, 원전 수주 유망 지역을 보게 되면 영국, 스웨덴, 스페인, 핀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예,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SMR, 네, 지금 100기가 대기 중이고요. 대형 원전 지금 25개의 원전, 대형 원전을 추진 중에 있어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우리 하나 두 개씩 이슈가 나오면서 네, 폭발적으로 우리 기술 주가 올라갈 겁니다. 자, 체코 원전 100% 국산이라던데 정부 돌연비 설비 쓰는 방안 지금 고려 중이다. 하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지랄 연병을 떨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체코 원전의 경우 바라카 원전 때와 상황이 다르며 정부에 따르면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APR-1000 원자로는 원전 설계 핵심 코드 냉각제 펌프,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 등 3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100% 네, 우리나라 독자 기술만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MMIS 우리 기술이죠. 자,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웨스팅하우스 측의 공격에도 우리는 논리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입장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자꾸 딴지를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체코 안보 보좌관 한국과 두고파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 확신. 네, 지금 이렇게 체코에서 우리 본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어요. 네, 거의 수준은 99.9%라고 이렇게 조금 네,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토마슈 호야르 체코 국가 안보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고파니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저도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 개발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다 줄 건 주기로 근데 받을 건 받기로 했죠. 자,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한전산업 18% 상승을 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팅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우리 기술도 조금 움직였다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하지만 우리 MMIS 대장주, 원전 대장주는 우리 기술이다. 자, 대형 건설사에서도 미래 먹거리 위해 해외 원전 정조준하고 있다. 지금 루마니아, 불가리아, 네,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원전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전, SMR 등 이렇게 지금 계약을 따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전에 들어가는 MMIS 세계 4대 네 번째로 개발한 나라 우리나라고 거기에 누가? 우리 기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비상이에요. 자, IAEA
IEA 사무총장, 오늘 아침이라 발음이 막 꼬이네요. 네, 사무총장이 2050년 탄소중립 이에 원전 동원 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력난으로 인해서 좀 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청정수소, 탄소포집활동 등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은 이제 시작이에요. 자, 주주님들, 줄 있는 탈원전 폐기. 스위스도 7년 만에 원전 금지 풀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스위스도 우리나라와 지금 원전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에서 원전 얘기한 게, 네, 스위스 내에서는 원전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 생산과 약 40%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스위스에서 내년에 지금 원전, 탈 대형 원전과 SMR 소형 원전을 해서 총 60조 원의 네, 비용을 들여서 원전을 네,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최소 60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스위스 원전 네, 이것도 우리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세계 속 K원전 위상 미 웨스팅하우스 단판에 네,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뽀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뽀찌.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뭐 이런 거 웨스팅하우스에서 저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잘 처리할 거예요. 주식콜센터, 네, 우리 주주님들께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원전 기술력 발판 삼아 소형 모듈 원전 노리는 국내 건설사들, 우리 기업, 사우디, 아라비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원전 추가 수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우리나라 원전, 지금 전 세계 원전 약 80% 수주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5년간 원전 10기 수주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자, 에너빌리티에서 SMR 100기 수주 도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렇게 원전을 수주해오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원전에 들어가는 MMIS, 계측 제어 장치. 네, 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은 자, 부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원전 수주 계약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을 싹쓸이 해버릴 겁니다. 자,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서로 달라고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격 대비 성능, 설치도 빨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한국의 K원전을 선호하고 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그러면 앞으로 어떻다? 미래 성장성?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원전 다 싹쓸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식 콜센터가 1만원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두 개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무상증자. 자, 이번 달에 발표가 있어요. 1대 9. 자, 무상증자. 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무상증자. 자, 두 번째. 우리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 1,800원, 우리가 매도할 금액은 9,000원입니다. 자, 우리 추석 선물 받아가세요. 010-3172-8706번으로. 자,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콜센터가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스마트폰 한 대 가격.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텔레그램을 무료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추천드릴 겁니다.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을 내드릴 거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그 이상 갖고 오지 마세요. 제가 100만원을
자, 5개월 만에 3,2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1개월 차에 100만 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자, 800만 원을 1,600만 원으로, 5개월 차에는 1,600만 원을 3,2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님들 매달 3,200만 원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자 010-3172-8706번으로요 자 숫자 1번 자 선물 요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식 콜센터가 도와드릴 거예요. 돈 벌 수 있도록 자 수익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 콜센터에게 숫자 1번과 자 선물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와 자 무상증자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힘내주시고요.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